독일 남부 로젠하임의 한 법률 사무소. 여보세요? 아, 미카엘 법률 사무소입니다. 아, 펠릭스 씨? 아, 네네. 그건 유선으론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시간 괜찮으실 때 사무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 오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4시로 방문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올리버 씨. 저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안 합니다. 전화 끊을게요. 아, 새로 뽑은 비서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 바빠 죽겠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안내마리 슈나이더입니다. 오, 슈나이더. 오늘 엄청 바쁘네요. 일단 여기 앉아서 전화부터 좀 받아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카엘 법률사무소입니다. 아, 네. 올리버 씨요? 잠시만요. 저 변호사님, 올리버 씨가 변호사님이랑 직접 통화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올리버? 아, 그 진상. 앞으로는 그 사람 전화 오면 슈나이더 씨가 알아서 해요. 에? 알아서요? 아, 그냥 전화를 끊든지, 아예 받질 말든지, 알아서 좀 해요.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아, 올리버 씨? 안녕하세요. 아, 변호사님이요? 변호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제 출근하는 거 보셨다고요? 아, 네.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장난치냐고요? 에이, 제가 장난을 왜 치겠어요? 슈나이더, 올리버 씨 전화 오면 그냥 무시하고 전화 끊어요. 아, 그게 뭐 하는 거야? 전기세 아깝게. 아, 네. 알겠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 서류들 지금 바로 법원에 전달해주고 돌아오면서 저녁으로 먹을 샌드위치 좀 사와요. 슈나이더 씨는 제일 싼 거 아무거나 먹고 난 연어 샌드위치로. 아, 그리고 우체국도 들러서 우표 좀 넉넉하게 사와요. 아, 지금요? 지금 퇴근 시간 10분 전인데요? 오늘 야근해야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바로 퇴근하려고 했어요? 아, 참. 아, 이거 뭐야? 저게 갑자기 왜 떨어지지? 슈나이더 씨, 봤지 지금? 서류 박스 좀 잘 올려놔요.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저거 제가 오기 전부터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봐서 정리를 해뒀어야지. 네? 아이고, 이거 뭐야 대체? 물건들이 왜 지멋대로 움직여? 아, 귀신 곡할 노릇이네. 이후로도 법률사무소엔 물건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전화기로 누군가 한 달 동안 수천 통의 서비스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죠. 수동식 전화기를 사용하던 당시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물 한 잔만 떠다 줄래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오기로 한 사람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슈나이더 씨, 하스밴더 씨한테 다시 전화해봐요. 저 변호사님, 벌써 20번이나 전화했는데요. 안 받는 거 보니 이미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하라면 좀 바로 해봐요. 진짜 출발한 게 맞는지, 아님 아직도 늑장 부리고 있는 게 아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스밴더입니다. 자발적 염력 분야의 전문가였던 하스밴더는 그동안 일반 가정집에서 주로 발생했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반 사무실에서도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방금도 막 전구가 혼자서 깨졌어요. 이게 정말 귀신 짓이 아닌 게 맞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결과 영혼이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슈나이더, 뭐하고 있어요? 손님 오셨는데 커피라도 한잔 내드려야지. 아, 네. 저기 슈나이더 씨? 혹시 미안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네?
나이요? 19살이요. 아하,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미카엘 씨, 혹시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생겼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슈나이더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딱 한 달 정도 됐어요. 역시 원인은 바로 슈나이더 씨였습니다. 네? 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현상을 우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영혼이 노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현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닌 사람의 염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금 나왔던 한스 벤더와 수많은 과학자들이 광범위한 조사를 해본 결과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나 10대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뇌의 신경세포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처리합니다. 청소년기의 두뇌는 성인에 비해 신경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 이것이 외부로 전기적 동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비서였던 슈나이더가 사무실에 들어서면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흔들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200kg이나 되는 무거운 파일박스가 저절로 움직이기도 했죠. 알고 보니 슈나이더는 직장 상사를 극도로 혐오해왔고 그동안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슈나이더의 두뇌 활동이 전기적 동요를 일으켰고 그것이 사무실 내에 물리적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유령의 소행이라고만 믿었던 현상이 두뇌 활동으로 발생한 전기적 동요에 의한 것이었다니 이건 역시 매우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비서의 비밀이었습니다.